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당사자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인물이죠. 퇴임 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면된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정치권도 애도와 조문 여부를 놓고 복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태운 운구차가 연희동 자택을 빠져나옵니다.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을 알아온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자택에서 화장실에 가던 도중 쓰러졌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발견해 신고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갈 때만 해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실 때도 제대로 못 일어나 부축해 일어나시고 걸음도 부축해야 걸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신은 오늘 오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유족 측은 5일 가족장으로 치를 뜻을 밝혔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 엄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 전체 여론, 국민 여론이란 거 고민 안 할 수 없죠. 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전 대통령은 국민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지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전방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전 대통령 측은 북녘당이 바라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기어이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한 2014년 회고록이 사실상 유서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 대통령 호칭과 함께 명복을 빌었습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사죄와 참회가 없었다며 조화와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